널 기다렸어. 누가 MVP인지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대엽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대엽 선수. 와, 네. 크로스 파이널 우승 이후에 잘 나갑니다. 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은 네. 2승 되게 오랜만에 해본 것 같아요. 에이스 결정전도 되게 오랜만에 나가본 것 같고 2승을 오랜만에 하니까 네, 기분이 좋네요. 네, 그 기분 좋은 경기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신희범 선수와 송병구 선수의 경기를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보면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이 선수는 히드라를 무조건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드랍과 세시적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드랍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네,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덮쳤는데 이때 덮친 이유가 뭔가요? 그냥 딱 보니까 이거 별거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었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저그 네 번째 멀티 쪽 드론이 네. 많이 차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공격까지 하셔가지고 이건 그냥 어택 찍으면 먹겠구나 싶어서 네. 자신 있게 싸웠어요. 네, 박영호 선수를 이기고 나서부터 김대엽 선수가 저기 전에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모습인데 뭔가 좀 바뀌는 게 있었나요? 그날 이후로? 뭐 어떤 부분이요? 뭐 게임적인 부분이요? 네, 게임적인 부분에서 저그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저그를 가만히 냅두면 못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도나 불사조 같은 이런 견제 유닛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네. 저그를 조금이라도 가난하게 좀 부유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네,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링링을 요새 많이들 안 하잖아요. 네. 김대엽 선수가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와주시죠. 네. 이제 링링이 답이 없는 체제가 된 겁니까? 김대엽 때문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그도 피해를 받지 않고 링링을 구사하면은 네. 충분히 버티고 굴락 유닛까지 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게 에이스 결정전 제일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이 드랍과 함께 약간 좀 병력이 갈렸는데 이때 네. 마음 같아서는 좀 급해질 수도 있잖아요. 수비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어디에 가장 중점을 뒀나요? 이 상황에서 난전이었는데 실은 고인규 해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급했고요. 네. 그냥 빨리 일단 병력 트리플 쪽에 어택 찍어놓고 모선액으로 광자가 걸면서 막으려고 그쪽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그 위태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지금 만약에 암흑기사가 왔더라면 경기 양상이 네. 어땠을까요? 조금 관측선이 늦게 합류를 했는데 변수가 없었을까요, 그래도? 예, 암흑기사는 여기서는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딥정관 때문에?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네네. 그 옵저버도 금방 합류를 했고 그래가지고 집정관도 네. 많았고 그래서 네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진짜 그 크로스 파이널 4강 때에도 그랬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종족전에 딱히 약점이 없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스스로도 좀 알고 있나요? 내가 잘한다는 걸? 대회 때 좀 이기면서 네. 실감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네. 연습 때 팀원들도 다 잘해가지고 네.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크로스 파이널은 우승했지만 그래도 많은 팬분들이 아직 김대엽 선수가 더 잘하려면 뭐 시즌2 스타리그도 우승을 해야 되고 블리즈컨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네, 욕심이 날 법한데 그 전에 프로리그 팀이 최종 결승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3라운드는 개인적인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3라운드의 개인적인 목표는 매 경기 나가는 것마다 다 이겨가지고 전승하는 게 제 목표고요. 네. 그리고 또 팀을 이렇게 3라운드 1등하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넘어가서도 거기서도 우승시키는 게 제 목표예요. 네, 지금 말하면서도 뭔가 비장한 눈빛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잘 해내실 것 같고요. 점을 뺐어요, 김대엽 선수? 예. 이제 더 멋있어지려고? 좀 점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원래는 3개월 전부터 네. 빼고 싶었는데 네. 그때 좀 바빠가지고 네. 빼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빼게 됐네요. 내 몸의 소중한 일부라서 잠깐 그 목이 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슬퍼지네요. 그렇죠. 네, 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오늘도 응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2승을 한 것 같고요. 네.
경기장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는데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3라운드는 1등 꼭 해서 KT로스터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MVP 김대엽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리그 2016 3라운드 1주차 토요일의 경기에서는 아프리카 프릭스와 KT로스터가 각각 1승씩을 챙겨왔습니다. 내일 프로리그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MVP 치킨마루와 삼성갤럭시, 아프리카 프릭스와 지네오 그리닝스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3라운드 처음에 이변을 낳았던 아프리카 프릭스가 내일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경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람을 부탁드리면서 오는 17일에 생일을 맞이하는 박한솔 선수와 장민철 선수에게도 많은 축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3라운드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경기들이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접전이었고요. 기다려주셨던 만큼 아주 멋진 경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고인규 유대연 해설위원, 저는 최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